오늘 어떤 간증 4279번의 주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6일 만에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에 안식에 들어가시죠.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것들을 이름을 짓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 다 인간 아래에 다 정복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정복하고 다스리되 먹어서는 가증스러운 것들 먹지 말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가증하지 않고 또 위 뭐 그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에 따라서 또 기어다니거나 뭐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러고 가증스러운 거 먹지 마라 그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형편대로 갖다가 제사장에 주면 자기 범죄했을 때 제사장은 그것들을 성전 북쪽들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성막 주변에 피를 뿌리고 제사함의 의식을 한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도 즐겨 받으셨다는 뜻이죠. 짐승의 피와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제사함의 제물로 받으시고 인간도 먹었어요. 이런 그리고 그 이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농업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뭐 이렇게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농업 짓고 그러는 정착해서 농업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양떼들이라든지 이렇게 가축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목축업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식으로 삼고 또 그 화덕에다 무교병이라든지 건조된 빵을 화덕에 구워 먹었어요. 이들이 수없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자신들도 가축을 잡아 먹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가축을 잡아서 먹는 건 생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주로 이쪽 지역에는 사막을 건너온 이렇게 나그네들에게는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거기 허허벌판에 사막을 넘어서 집이라도 한 채 발견하면 그 지위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물도 주고 씻을 발에 바시스를 물도 주면서 마실 물과 또 음식을 제공하는 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그의 특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집으로 모셔서 이들을 잘 공손히 대접하고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서 자기가 재빨리 가서 어린 새끼 양을 암양을 갖다 새끼 암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이 세 사람한테 공개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하늘 그 천사들 두 명과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대화를 엿듣다가 이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땅으로 그 소돔 땅을 갖다 징벌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주여 내 주여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살리게 의인 50명만 있어도 살리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럼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의인이 25명만 있어도 살리겠습니까? 25명이라도 살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리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0명만 있어도 살린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음란으로 그게 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살린다 그러죠. 그래서 예, 자기 이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참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그 유황불로 그걸 태우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롯의 가족들이 빠져나오도록 하지만 그래서 롯과 그 자녀들이 살게 되죠. 그런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세 명을 초대해서 접대할 때도 여기서는 어린 암양을 잡아서 아주 지극히 그 공개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늘 사람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끼어 있는 하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것도 알게 돼서 롯을 구하는데도 일조를 하게 되죠. 이때도 새끼 양을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누구 아무도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그들의 의식주 생활이 다 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 새끼 양 암양을 잡았다 해서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잘못된 것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요즘 세상에 마치 율법처럼 횡행하고 있다는 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요새 무슨 저 동물 학대라 해서 무슨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너가 주인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어찌 잘못해서 그 하면 주인이 갔다가 뭐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평생을 개를 키우고 개를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포인터라든지 세포트나 뭐 이런 사냥개들 서양 사냥개들이 많았어요. 진돗개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사냥하면은 이렇게 그 꿩을 갖다가 총 맞은 꿩이나 노루 같은 것을 물고 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반려고 같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이 보신탕 식용은 누렁이라 해서 살이 통통하게 찌면서 한국인들이 전쟁 이후에 많은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단백질 보충으로서 굉장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보신탕 많은 육식 음식 중에서 가장 질병을 걸렸고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어렵게 살던 시절에 보신탕은 아주 좋은 식품으로 집에서 그냥 허들의 음식 찌꺼기만 줘도 키우는 가축처럼 키우던 개를 또 복날에 힘이 허하고 가족들이 뭐 병이 들거나 그랬을 때는 그 보신탕을 끓여서 그 바베큐처럼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것을 또 탕으로 끓여서 가족들이 다 나눠 먹고 그랬던 음식인데 서양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제 뭐 보신탕도 못 먹는 것이 되고 나 우리는 개를 12마리씩 10마리씩도 키우고 그러는데 주로 그 개를 키우는 목적은 요즘처럼 막 모시고 살면서 뭐 안방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옛날 원시 시대에도 늑대를 잡아다가 사람이 그 조련시켜가지고 짐승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인간한테 사냥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키웠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그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사용됐어요. 우리 집도 원수가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뭐 계속 집 안에다 독을 던지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그런데 이쪽에 귀촌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뒤에 이제 돌담 뒤쪽으로 원수가 이제 Y 기업이라는 원수가 하수인들을 한 네다섯 명을 갖다가 주거시키면서 독을 던지고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고 별짓을 다 하니까 걔는 정말 우리 집에서는 집 지키는 그 역할을 하죠. 그 집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뭐, 독을 던져서 개를 죽여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뭐, 담 옆에다가, 나무에다 묶여놓은, 개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고, 그 다음날, 좀 다른 걸로, 아주 어린 또 개를 갖다가 해놓으면 그것도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처마 밑에다가, 위에서 독을 던지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 처마에 있다, 우리 남편하고 내가 둘이서 농가주택에, 처마에 채항을 치고, 거기다가, 얼키설키 해서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아담에게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만, 남의 것을 갖다 독을 던져서 죽이라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모든 짐승이나 양들 인간 위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다만에다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고, 이런 사람을 하물며 대문에다가 독을 붙이고, 그 운전하는 운전자 손잡이에 독을 붙이는 이런 인간들이, 나는 며칠 전에 너무 이게 율법이 다 땅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모두 주로 양을 많이 키웠어요. 양이 주식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농가의 소득원이 되기도 하죠. 나도 귀촌을 한 10년 전에 귀촌을 했을 때, 한 2,300평 땅을 이렇게 사니까,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이 하나 있어요. 오래됐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 호화주택 좋은 집에 놨었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많이 잘 살아서, 이런 초가집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때로는. 그리고 뭐, 방배동 집도 팔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주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가 일곱 필지다 보니까 저 끝에 있는 그 또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땅인 그 건물, 무너진 집, 창고에다가 염소를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염소를 또 우리도 한 쌍을 갖다 넣었어요. 근데 염소가 초지만 있으면은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비용도 들지 않고 손도 많이 가지 않고. 그래서 염소를 그냥 초지에다가 묶어다 뒀다가 저녁 되면 가서 몰아넣으면은 또 그 다음날 또 초지에서 먹고 놓으니까 그 사료 먹은 염소는 값이 나가지 않아요. 예. 이게 초지로 자연스럽게 마른 풀, 칡넝쿨 이런 초지를 먹인 염소가 진짜 좋고 사료 먹은 것은 값을 안 쳐줘요. 근데 우리는 뭐 노인네들이 와서 뭐 그 서울 임대료야 뭐 10년씩 더도 임대료를 안 올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그런 임대료보다도 아주 헐하죠. 원수가 그 방해 치니까 제대로 임대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83세 된 우리 남편하고 내가 이제 7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몸도 이제 또 그러면 염소가 그만큼 좋은 보신이 없으니까 잡아서 우리 부부가 보약으로도 먹고 요리에도 해서 먹고 아브라함이 했듯이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한테 염소 그 양 암양 새끼를 해서 요리를 해서 접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구했듯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의 사람들 오늘날에도 소나 닭이라든지 뭐 염소는 수도 없이 먹잖아요. 그런데 나무 집에 독을 던진 사람이 대문에다가 내 자동차 손자에 독을 던진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동물 학대하지 말고 염소를 사랑하라고 동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참 독을 던지고 남한테 이런 해를 끼친 건 성경에서요. 나무 담을 헐거나 독을 던지거나 이게 엄청난 죄예요. 남이 또 재산을 해치거나 그 소라든지 이런 뭐 양 이런 건 그 사람의 재산인데 그걸 갖다 죽인다는 거예요. 독을 던져 죽인 사람이 어디 동물 운운합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붙여야 될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져 버리자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가 간통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간통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3, 4년 전에 문정부 때 그 없어졌어요.
참 그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세월이 지나도 영원 무궁하게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율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돌아서 또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것인데 유럽 사람들이 성적으로 뭐 문란하고 뭐 이제 그런 건 처벌도 안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서 갔다가 그렇게 돼서 지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간통죄가 없어진 다음에 여성들은 그 뒤부터 더 결혼을 안 해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전에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면은 간통죄로 집어넣으면 됐는데 이젠 간통죄도 이 뻔뻔스럽게 딴 여자하고 살림 차려놓고 뻔뻔스럽게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처벌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 입으로 많은 사람이 뭐 동물 학대니 뭐니 해서 인간이 오히려 동물이 집집마다 보면은 동물이 무슨 사람보다 더 그 그냥 대접을 받고 주인을 물어버리고 그래요. 개들이. 나도 이 염소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주로 순놈, 암놈은 안 그런데 순놈이 기질상 주인한테 뿔을 이렇게 들이댄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은 가차없이 그냥 도살장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인간이 먼저니까. 인간이 다치거나 노인네가 다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뿔로 주인을 들이받는 저기 짐승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살이 찌고 크면 다 팔아버리고 어린 양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네 동물을 만대로 죽이고 만대로 뭐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인간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만은 일종의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성경은 새끼가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자기 어미 젖을 먹이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은 어미 젖을 먹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양을 잡아도 좋다 그런 거죠. 성경은. 그러지 성경 뭐 양을 모시고 뭐 이렇게 뭐 동물 학대하지 마라 이런 식은 통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육식을 하는 사람도 그것이 식사인데 어떻게 그거 아무데나 붙이는 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물 학대죄라는 것이 남아서 옛날에는 그 이 개를 각 나라마다 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나라는 달팽이나 또 원숭이 골을 먹는 아주 혐오식품이 우리나라에서 혐오식품이지만 그것은 최고의 요리로 곰발바닥을 갖다 잘라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 혐오식품이고 먹지 않죠. 그러나 이제 6.25 지나고 뭐 전쟁터에 영양실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그 집에서 그냥 먹고 나면 찌꺼기 갖다 먹여서 큰 개들이 우선 뭐 집에서 뭐 그 병이 들어서 살릴 수 없을 때 그런 보신으로 그것을 삶아서 그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탕으로 끓여서 가족들이 그 허기나 고비를 넘겼어요. 그 보신탕은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할 만한 식품은 아니에요. 양이라든지 뭐 돼지처럼 돼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했지만 개를 먹지 마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개를 먹으라 먹자라는 그런 주인 아니에요. 나도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을 개는 인간과 같이 동반자다. 만약에 그 개가 죽으면은 묻어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허전함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종류를 또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에서는 창조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위하돼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그걸 모시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뭐 동물 학대죄로 인간이 갖다가 이렇게 뭐 처벌을 받는다면 그 참 우스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아이를 그 새끼 양이 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지 애미 젖을 먹이고 일주일 후에 잡아도 된다. 또 새끼 양을
자기 어미 젖에 삶지 마라. 그러고 성경 말합니다. 그 잔인하죠. 자기 어미 젖에다가 새끼 양을 넣어서 삶은 건. 그리고 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마라. 한날 한시에 어미와 새끼를 죽이지 마라. 이런 가장 인간적으로서 윤리적인 부분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어요. 어미도 죽이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전쟁에 보면은 새끼도 죽이고 어미도 죽이고 어미 젖 먹고 있는 어미도 죽이고 새끼도 죽이고 이런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물론 이렇게 오죽하면 동물 학대죄가 나왔겠어요. 잔인한 인간들이 처참하게 인간 그 동물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저기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렇겠지만 인간을 식용으로 쓰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인간을 잔인한 병적인 그런 걸 한 사람들한테는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 염소 키우는 농가한테다가 뭐 염소를 파는 것도 죄고 그것을 저기 그 잡아먹는 것도 죄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귀천하고 나서 우리 집 주변에 멧돼지도 출몰하고 또 우리 담을 넘어서 이제 누가 작품을 훔쳐가려고 많이 그러고 작품이 이제 많다 보니까 마당에도 많이 배치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수들이 서울에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우리는 우리 개를 키우는 것은 우리 가족의 재산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키워요. 그리고 이제 그 개는 또 우리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선에서 넘지 않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걸 모시고 그냥 그걸 그렇게 저기 뭐 개가 주인을 물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정반대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개가 주인을 공격하는 그런 것은 당장 도살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하나님께 번제로도 드리고 인간도 먹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돼지도 먹지 말라고 돼 있는 짐승이냐. 오늘날 우리 온 세계인들이 얼마나 돼지를 많이 먹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원숭이 뇌나 전쟁 때에서는 인간의 인육도 먹었어요. 그건 인육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죠. 그건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지경까지 갔는데 뭐 돼지고기나 보신탕은 그건 저쪽 나라에서 못 먹는 데서 우리나라가 뭐 그걸 꺼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에서 국가적인 위치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손상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건 없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동물보호법 염소 장순이 하고 동물 학대 운운해서 그래서 그 염소를 도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식간에 새끼 염소를 잡아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염소나 소를 파는 건 매우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양심을 팔거나 남한테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악을 행하거나 양심을 팔고 윤리 도덕을 팔고 몸을 파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그건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염소 파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염소가 한 상 샀더니 얻을 때는 28마리씩 불어나요.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세 마리씩 두 마리가 세 마리씩 나면 6마리면 그것이 그 다음 한 계절 지나면 그것들이 또 6마리가 또 새끼를 또 그렇게 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려요. 그래서 농가에서 사료를 먹이지 않고 이렇게 풀을 먹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소득이 되고 노인들도 그게 손을 별로 저기 닿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건데 내가 엽소장수처럼 이제 광고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이제 부부가 힘이 없을 때는 염소를 자주 잡아서 그
보신양으로도 먹고 또 요리도 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겨울철이 되거나 이게 초지가 부족해지거나 범동을 심어서 초지를 보충해 주지만 이제 양이 이제 적을 때잘안될 때는 이제 팔아요. 팔아서 농가 수입으로도 잡고 그러는데 그 엽서 잡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몸을 파는 것이 엽서 파는 건 깨끗하고 신선한 거예요. 몸을 팔고 양심을 파는 거예요. 돈 받고 양심 파는 것처럼 더럽고 추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바른 일을 해야지. 누가 돈 준다고 뭐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뭐 청부살이를 하고 못된 악한 짓을 하고 남한테 함정을 파고 이런 더러운 짓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혼과 양심과 몸을 파는 것이 가장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짓이죠. 그 요즘은 이제 개를 키우는데 대부분 각가정에서 상점 모시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에서 많이 어긋나죠. 나는 이게 개 프로를 참 좋아해요. 근데 아주 잘 좋은 걸 지적하더라고요. 너무들 사람들이 너무 개를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개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면 탁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아주 절절매고 딱 부르면 딱 가서 얕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또 주인을 물고 그럽니까? 저기 주인한테는 절대 복종하고 그런 게 제대로 된 인간이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입장이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율법을 뭐 가늠자가 됐든 뭐든지 하나님 율법이 영원한 거예요. 무엇이 율법인지 무엇이 법인지 자기 입에서 나온 게다 법이에요. 자기는 나무 개를 갖다가 독을 던져서 죽이고 인간을 가지고 대문간 자동차 선점에 독을 묻히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염소 팔고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그것이 동물 학대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외양간에도 복을 주시고 이슬을 많이 내리게 해서 네 들판의 모든 곡식에 복을 주시고 네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간증을 하자면은 한 30년 전인데 지금 하면 하는데 그때 당시도 날마다 원수하고 이제 뭐 싸우는 그런 중이니까 늘 갈급하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울 성전에 철야 예배를 또 가는 도중인데 SBS 이렇게 방송국 앞에서 비보 자해전을 해서 이렇게 63빌딩 쪽에서 우리 집이 저쪽 방배동이니까 63빌딩 쪽으로 이렇게 와서는 이제 SBS 앞에서 이제 비보 자해전을 받고 국민일보사로 해서 순복음교회 지하성전에 주차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앞차가 이렇게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나려 하니까 저기 다른 차가 와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까지만 보내고 저를 보니까 이제 저 멀리에서 국회의사당 쪽에서 가물가물하니 뭐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비보고 자해전 해도 괜찮을 만큼 거리가 멀어요. 아주 불빛이 작게 들려요. 밤 11시에 철야 예배가 시작되니까 10시 반쯤 됐겠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악셀테이터를 확 밟아서 자해전 신호 놓고 확 밟았어요. 그런데 밟고 탁 서는 그 돌아가는 순간에 그 멀리서 가물가물 보이던 것이 엄청난 속도로 와가지고 내차 코앞으로 와서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처참한 것을 안 봐도 비디오야. 뭐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렇게 정면으로 박아버리니까. 눈을 딱 감았는데 그리고 펑 소리가 나고 난리가 쳐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뒷좌가 빡빡거려요. 빨리 가라고. 그래 눈을 딱 떠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열쇠 요즘은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시동 걸리는데 그때는 열쇠 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른쪽에 조수석에 그쪽에 딱서 계시고 거기서 시동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시동을 끄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차를 10년을 타고 폐차할 때까지도 시동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차가 또 견고하고 승용 그때는 승용차였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중형차였는데 시동 꺼진 적이 없는 차가 그날 예수님이 시동을 꺼지고 시동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 차가 막 빡빡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차가 이제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동을 다시 켜면서 아 그날 바울 성전 철화 예배 가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내 얼굴에서 막 세수를 하는 것처럼 목으로 이렇게 막 눈물이 젖더라고요. 그리고 주여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나이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악한 원수가 집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지금까지 43년 동안을 그 집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벌써 망해 먹어도 그거 그대로 지니고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하나님이 재산과 그 생명을 지키는데 또 그 위험 속에서 그 생명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은 세월이 지나서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간음죄라든지 뭐 동물 학대죄로 해서 인간보다 더 동물이 뭐 우선시되고 뭐 이런 한다 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세상을 동물이라든지 모든 식물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렇게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셨고 모든 걸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거나 짐승이 공격했을 때는 그것은 당연하게 그것은 그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말 같지도 않는 것을 그냥 뭐 율법처럼 뭐 그걸 주장하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인간이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간지 4279번의 주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또 이제 좀 곁들여서 이것은 이제 어떤 간증하고는 관계없지만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도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든 그 대통령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구속당하고 그런 걸 너무 싫어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 외교관들이 최후법권이라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외교관이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걸 지켜줘요. 남은 나라 뭐 대사라든지 뭐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일을 잘못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구속할 수 없어요. 이런 외교관들도 다른 나라에 가거나 거기에서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발동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구금할 수가 없게 법이 돼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그 기간에 있는 뭐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 다 나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그 5.18 그 문제로 인해서 구속시킨 거 그건 잘했다고 보죠. 그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그거지만 일반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다 하면 국가 망신이고 그것이 이게 계속 연결돼서 그다음 하고 나면 저 사람은 또 구속당할 거 하고 외신들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국가적 망신입니까. 지금 내가 뽑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분이 정치를 잘하고 우리 국민을 잘 먹여 살리고 해외 외교도 잘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갖다 도와야지. 그냥 끌어내리고 흡집내고 별짓을 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것도 구속시키고 이런 짓은 이제 끊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구속당할 때 나는 절대 그 사람들 풀어주라고 주장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이미 잘해 인간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예, 완벽할 수 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내가 다 풀어줘야 됐냐 하면은 외교관도 치외 법권이 있어가지고 다 보호받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기간에 있으면 다 애국자예요.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 자기 국가의 이득이 되려고 노력했겠지. 그 자리에 가면 다 나름대로 고뇌가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 그 지도자가 내려왔을 때 다음에 기다리는 게 감방이라면 너무 참 그 너무 안 되는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 대통령을 뽑았으면 잘 굴러가도록 잘 달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뭐 영부인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왜 자꾸 까집냐 이거예요. 강남 저기 그 아줌마들 저 흔하게 입는 명품 옷들을 대통령은 그 영부인이 입고 해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그 최고로 제일 좋은 거 강남 아줌마들보다 더 좋은 걸 입어야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데 그런데 그 뭐 그걸 흠집을 내고 뭐가 뭐 명품을 입었느니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락을 시키고 추락을 시키고 국가 망신을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나간 영부인들 뭐 옛날 것도 뒤집어냅니까? 더러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전직 대통령은 그만큼 수고를 했으면 다 존경해주고 다 또 그 전직 대통령은 입담을 가만히 있어줘야 돼. 현 정부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면 그건 실례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현 대통령은 영부인이 됐든지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뭐하게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안 뽑아지면 우리 국민이 다 뽑아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줘야 우리한테 이득이죠. 그 흠집내고 자꾸 베스트 잘 최고로 잘 발휘할 수 없도록 갖다 묶어놓으면은 우리가 사는 거에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건 뭐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우리 한 국민으로서 여당 야당에게 다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잘 밀어주고 잘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오늘 참 어떤 간증 4279번 뒤에 정치적인 저의 소개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